자, 그 스윙으로 이제 힘 줘보세요. 지금 하는 스윙으로. 자, 아니죠. 아, 이거 완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틀리죠? 이거는 지금 스매싱이었어요. 지금 제가 힘 주라니까 백스윙을 안 해버렸잖아요. 백스윙을 60% 가져가야죠. 중심이라. 다시. 자, 자 처음에 약하게요. 힘 주지 마요. 백스윙 60% 가져가고. 봐,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 주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힘줘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빼고도 오? 이렇게 날아가네? 이 감각을 먼저 실어야 돼. 힘을 주면은 줄수록 뭐가 되냐면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내가 힘을 이렇게 빼고 준비했다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오? 이게 제가 힘준 거예요. 조금 틀리긴 해요. 힘 주면. 그쵸?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치.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뺐다가. 자. 그렇지. 자. 자, 그 스윙으로 이제 힘 줘보세요. 지금 하는 스윙으로. 자, 아니죠. 아, 이거 완전 치는 거잖아요. 그쵸? 완전 틀리죠? 이거는 지금 스매싱이었어요. 지금 제가 힘 주라니까 백스윙을 안 해버렸잖아요. 백스윙을 60% 가져가야죠. 중심이라. 다시. 자, 자 처음에 약하게요. 힘 주지 마요. 백스윙 60% 가져가고. 이제. 네. 자. 자, 백스윙 60% 가져가고. 자, 이제 힘 줘요. 자, 백스윙 60% 가져가고. 그렇지, 임팩트. 그렇지, 백스윙 가져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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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힘 주지 마요. 자, 각 이용하세요. 자. 자. 그렇죠. 좋아. 자, 백스윙 60% 가져가고. 자, 각 이용하세요. 자, 이제 힘 줘요. 자, 힘 줘요. 그렇지, 임팩트. 그렇지, 자, 임팩트. 자. 아, 갑자기 루프가 되네? 자, 다시 힘 빼요. 아, 힘 빼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딱, 약하게. 자, 잡아서 약하게, 약하게, 강하게. 강하게. 이렇게 빵! 튀어나가야 돼요. 빵! 이렇게 튀어나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약하게, 이번에도. 자, 각 이용해서 약하게, 약하게. 하지만 볼은 신속하게 가게. 그렇지. 신속하게. 자, 신속하게. 그렇지. 자, 괜찮아요. 예, 네, 자, 계속 약하게. 오, 그렇지. 나는 약하게 하는데, 볼은 가게 이용해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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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강하게. 다시, 자, 준비했다가요. 자, 강하게. 자, 다시. 자, 봐, 루프가 걸리죠, 갑자기? 봐, 힘만 주면 루프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다시. 자. 자. 자, 괜찮아요. 그렇지, 자, 중심 60%. 하이! 자, 이제 힘 줘요. 자, 다시. 자, 힘 줘요. 헤이! 아, 때리죠. 봐. 내가 생각했던 그 감이 없어진 거예요. 자, 다시. 자, 올라가면서. 헤이! 다시. 자. 자, 다시. 하나, 둘. 자, 힘 빼고. 투. 그렇지, 괜찮아요. 자, 다시. 자, 다시 약하게요. 쭉. 자, 자, 약하게 해보세요. 자, 약하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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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시 강하게. 자, 강하게. 자, 그렇지. 응, 자, 그렇지. 강하게. 응. 자.
그러니까 강하게 하면은 약간 루프가 걸리니까 더 힘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꾸 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시다 보면 힘을 빼고도 내가 상대한테 뻥뻥 볼을 쭉쭉 뻗게끔 만드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수고했습니다. 힘드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감각을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각을. 예.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칠 때는 제가 아 이거 너무 스매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솔직히 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원래는 이게 처음에 포핸드 배울 때 이 때리는 감이 감하고 거는 감하고 확실하게 느껴야 돼요. 원래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게 잘 때리는 사람이 드라이브도 강하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때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님은 이제 처음에 지금 솔직히 때리는 거 되게 잘해요. 지금 이제 드라이브 이제 감을 잡으니까 이제 각이 이제 좋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브도 내가 힘을 빼고도 저 힘을 빼고도 이렇게 볼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회원님은 힘을 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러면은 드라이브가 약간 효율적으로 나는 힘을 적게 드는데 볼이 좀 강해지는 그런 걸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힘 줘도 안 계속 볼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진 드라이브에서 옆으로 이런 느낌. 옆으로 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저기서도 만약에 연습을 하는데 네. 너무 힘들면 그냥 힘 빼고 연습하세요. 네. 그래서 각만 조절해서 볼이 나도 모르게 이게 짱짱 날아갈 때가 있다면 그 감만 느끼시면 돼요. 괜히 저기서 막 힘줘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좀 내가 조금 이제 한 10개만 좀 힘있게 해야 되겠다 해주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깨 다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게 늘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게임도 이렇게 해왔고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은 내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지적은 하지만 내가 느껴야 돼요. 네, 맞아요. 이 버릇이라는 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도 좀 하셔야 돼요.